헐! 야 방금 뭐야? 우리가 닦은 발자국 여기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으아 이러고 피칠갑이 돼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처박힌 거야. 철근에. 헐! 아니 왜 발자국이 왜 있지 이랬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디즈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특별한 맵을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와 연이 전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의 광팬이셨고 트위치 파티에서 만나서 새롭게 연을 쌓으신 글라셋이라는 분을 모셔와봤습니다. 글라셋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임님. 저희가 참 인연이 기구하게 만났잖아요. 그쵸. 꽤 길지만 뭔가 얽히고 설킨 게 많았죠. 작년에 트위치 파티가 있었잖아요. 그죠? 연말에 트위치 파티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저희가 그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트위치 파티를 했었는데 네. 그때 같은 반이었죠? 저희가? 네. 같은 반이었고 같이 마피아 게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꾸역꾸역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어 근데 저는 잘 됐었어요. 그때 트위치 파티에서 데스노트 상이라고 마피아로 아~ 가장 많이 지목받은 사람 1위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애플워치 상품으로 받았잖아요. 대박! 우와 그걸 또 받아가신 분이 내 인맥 중에 있었다고? 미쳤다. 그거 지금 제 아내인 희쁨이가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희쁨님이 손목에 고이고이 차고 계시군요. 그러면 오늘 같이 비세라를 하면서 네.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해볼 맵은 창작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랜드 슬라이드라는 산사태 맵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글라사씨 네네 안녕하세요. 왜 오자마자 내 얼굴에다 그렇게 대걸레질을 하는 거죠? 원래 이게 아 비세라 인사법인 거는 알고 계셨구나. 그쵸.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런 게임류에서는 손에 뭘 들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휘적휘적 하는 게 인사잖아요. 그쵸? 자 맵을 잠깐 둘러볼까요? 글라셋이 엄청 고생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심플한 맵으로 가지고 왔어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요. 맵이 이 네모가 끝이고 그래서 저는 청소를 안 할 겁니다. 혼자 다 하세요. 이 사람이 게스트를 불러놓고 지금 아, 빨리 청소해. 내가 하면 너무 빨리 끝난다고. 분량 안 나와. 맘마메야. 자 어서 빨리 이 사고 현장을 청소해봅시다. 약간 그 느낌 난다. 크랜베리 잼 같은. 아니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할 수가. 굉장히 색감이 아주 예뻐요. 피 색깔이. 아니 원래 좀 더 거무튀튀해야 되지 않나? 시체가 이렇게 방치됐으면. 세상에 방금 전까지라도 숨 쉬고 계셨을 것 같은 신선도랄까. 세상에 말할 표현이 너무 무서워. 아 그래요? 나는 공포 게임도 그렇고 청소 게임도 그렇고 많이 하셔서 이 정도 수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위를 조절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철근이 트럭에서 옮기고 있던 철근이 튀어나와서 여기 박힌 거야? 그 과정에서 상하체가 분리되신 거군요 이분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하필. 근데 사고 현장은 있잖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운이 없는 현장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맞아. 사고가 나는 거야. 그냥 운이 없어서. 이렇게 말도 안 돼. 응? 이렇게 하면 엎어지는구나. 아. 그래서 이거는 깡. 깡. 깡깡깡깡 빨리 야 왜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난리야. 빨리 가서 버려 그거. 어? 어머 뭐야. 아 이게 그 유명한 USB구나. 핫! 아아아아아 나 갖다 버려! 아 왜! 어 뭐야 이거. 아 여기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서 안 버려지는구나. 아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낙사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이거 왜 벽을 막아놨대? 저 밑에 봐봐요. 저거까지 안 쳐도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겠죠? 오 저거 치울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와 이 사람 좀 뭐서 이 처참한 사고 현장을 보고 와 안 치워도 돼서 안도하는 저 인성. 난 그냥 처참한 사고 현장을 보고 와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러고만 있었는데. 데이터 쪼가리야 이 사람아. 데이터 쪼가리라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이 와봐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USB 넣어줘. 그렇지. 아 어 그냥 대기만 하면 되네요? 네 이건 퇴근하고 나서 보시면 돼요. 와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기기들이 전력을 자동차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네요. 이게 어? 우리 회사 차인가? 근데 엔진이 뒤에 있나요? 보통 트렁크가 아닌가? 어...
그렇게까지 아. 깊게 짚고 넘어가진 맙시다 우리. 으야. 어우 무거워. 어우 어우 뭐야. 어우 시야에 절단면이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뭐 아까부터 자꾸 다 예쁘대. 시체성애자야? 그건 아닌데. 왜 그렇게 걸쳐놓는 건데? 왜 그렇게 갖다 넘어서 집어던지는 거야? 왜 꼬리를 못 시키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이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 당신이 앞에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감 생성이 안 되잖아요. 와, 이 사람 롤하면 안 돼. 진짜 남 탓을 뒤지게 하네. 롤은 안 합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팀전을 하면 이렇게 남 탓을 할 걸 제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천상 남탄러. 아, 그래서 저 그 왜요? 헐! 야, 방금 뭐야? 우리가 닦은 발자국 여기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으아 이러고 피칠갑이 돼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처박힌 거야. 철근에. 헐! 아니, 왜 발자국이 왜 있지 이랬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이게 비세라를 하다 보면 사고 네. 현장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나를 대충 유추할 수 있는 맵들이 많거든요. 아~ 이런 걸 유추하는 재미가 또 있어요. 뭔가 되게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군요. 그쵸. 왜 저기 혼자 꽁창을 같이 폭사하자! 뭐야, 안 돼요! 아! 아, 사이다. 이렇게 한번 조져야지. 이게 다행? 다행이요? 다행? 내가 언제 다행이라고 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사이다라고 했지. 아, 난 다행이라는 줄 알고. 아유, 아쿠. 아. 저는 그 바람의 나라를 자주 했어요. 저도요. 바람... 저 바람의 나라 때문에 이제 닉네임이 플레임이 된 거잖아요. 그 썰! 불꽃! 맞죠? 어? 너무 잘하고 계시는구만, 역시. 내가 플레임님 유튜브를 정주행을 몇 번 했는데 조회수에 한 5천 정도는 낼걸? 제가 항상 집안일 할 때 버럭나크 12시간 48분짜리 틀어놓고 하고 그 전도 비세라를 보긴 봤었지만 그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덜렁나크 풀영상이 제 영상 중에서 수익이 제일 큰 거?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어. 덜렁나크 시스템 자체랄까 플레이 스타일이랄까 이런 게 다 합쳐져가지고 틀어놓고 다른 일하기 참 좋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벌써 3회차 다 돌고 4회차 도는 중. 세상에. 그 지금 조회수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제 영상 중에 100만 조회수 넘는 것들 많지 않은데 그게 100만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게 참. 근데 진짜 그렇게 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영상이 뭐가 대박이 날지는 정말 모르겠어. 조회수가 잘 나온 이후에 보면은 조회수가 왜 잘 나왔는지 어느 정도 이제 유추는 가능하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쵸. 좋아하나 보다 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맨 처음 영상을 올리기 전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그걸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덜렁다크 풀 영상 같은 경우는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으니까 그 시리즈를 좋아해 주셨으니까 그냥 더 보기 편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풀 버전을 만든 거였는데 이제 그거 가 너무 대박이 나니까 오히려 이제 풀 버전이 좀 먹히나 이러면서 다른 장기 시리즈들도 탑본을 만들어서 완전판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장작 입장에서 영상을 보면은 저는 장기 콘텐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틀어놓고 다른 일 하기 좋은 게 제 스타일이라서 제 방송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선호하는 영상들도 그렇고 틀어놓고 귀가 불편하지 않게 그냥 잔잔하게 틀어놓는 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한번 볼 때 쭉 볼 수 있는 게 그냥 좀 편하더라고요. 다들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거의 완전판 보신 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수요를 플레이님이 딱 맞추신 거지. 미안합니다. 노린 건 절대 아니고 진짜 얻어 걸린 건데. 얻어 걸리는 것도 운이지만 운도 실력인 게 유튜브판이라서.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건 그냥 우리 장작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풀버전을 올린 거였어요. 그거에 보답을 받은 거죠. 제가 그냥 우와 여기 봐봐 철근이 차에 박혔어. 홀리씨. 약간 영화의 한 장면 우와. 같다. 여기 엉덩이까지 뚫렸어요. 엉덩이요? 엉덩이까지 뚫렸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지? 플레임님이 그래서 그래요. 플레임님이 엉덩이 교준 건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렇구만. 내가 문제였네. 본인이 엉덩이 드립을 치면은 내가 엉덩이를 엉덩이로 생각하지 자동차의 후면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놀지 말고 빨리 청소나 하십시오. 왜 날 자꾸 닦는 거야? 난 쓰레기가 아니라고. 알죠 그럼요. 뭔가 자꾸 손이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플레임님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마 히쁨이가 좋아하겠다. 제발 얘 좀 데려가라고 막.
야, 저거 약간 떨어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아까보다 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내 착각인가? 저걸 뭐라 그래요? 트랙터? 불도저. 어, 맞아. 불도저. 아, 저게 불도저예요? 밀어버리는 용도니까 불도저가 맞죠? 그거 생각했어요. 앞에 롤러처럼 생긴 거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로드롤러래요. 그 유명한 로드롤러다! 로드롤러. 내가 아는 롤러랑 느낌이 달라. 저는 그거 생각했거든요. 보컬로이드에 나오는. 아, 플레임이 혹시 보컬로이드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뭐 미쿠미쿠? 어? 아네요? 그러면은 아는 보컬로이드 누구누구 있어요? 많이 몰라요. 그냥 미쿠랑 노란머리 하고 있는 쌍둥이 남매랑. 오, 많이 아시는데? 이름은 모르고 캐릭터를 보면 알아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요? 아, 그러게요? 뭐지? 뭐에서 시작되지, 보컬로이드가? 약간 대화할 때 뇌 안 거치고 얘기하죠. 네. 원래 사고의 흐름대로 얘기하면서 하는 타입이에요. 그렇구만. 아까 제가 주의 집중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기억을 까먹어요, 자꾸. 얘기하다가 어디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유래가 어딘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약하면 강화를 해! 30년 동안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아니야, 넌 아직 시도를 해보지 않았어. 네, 맞어! 강화 재료를 더 넣으란 말이야! 아, 그 강화 재료의 실패 확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부작용이 심해서. 부작용은 또 뭐야? ADHD 약을 먹어봤어요, 실제로. 어? 네, 제가 그 진단 결과 성인 ADHD가 좀 있는 타입이라서. 아, 진지하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찐으로 이게 약간 뇌에서 도파민 어쩌고 뭐시기 뭐시기 해가지고 남들보다 약간 그 호르몬 관련해서 좀 더 민감하다? 약간 그런 타입이라고 해서 그거를 맞춰주는 약을 먹었는데 제가 심장이 약하단 말이에요? 카페인 민감성이 있는데 그 약이 약간 그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심장이 너무 떨리면 이제 빈맥이 와서 손발이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인생 사는데 방송하는 데에는 이런 사고의 흐름에 따른 대화 스타일이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너무 논리정연해지고 사람이 명료해져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약을 포기하고 방송을 잡았죠. 아니, 난 아까 강화라는 거 드립이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와, 내가 너무 대역죄인이 돼버리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강화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냥 강화 실패한 대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아, 물론 이제 대화하다가 이게 진지한 대화에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게임이나 합방에서 유머러스하게 얘기할 때는 아, 그냥 뭐 사고의 흐름대로 얘기해도 시청자분들은 그러니 하시거든요. 어, 근데 뭐 딱히 지금 같이 게임을 하는데 아, 이 사람 약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요. 그냥 그런 줄 알았지. 그게 그냥 사람의 성향인 줄 알았지. 그죠? 그쵸. 그래서 막 엄청 심하신 분들은 저도 심한 타입이긴 한데 사무직을 못해요. 워드 작업 이런 거 했을 때 작업으로 하는 그런 키보드 타이핑 이런 거 할 때 꼭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약간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에 자꾸 실수가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럴까 했던 게 원인이 이제 ADHD였던 거죠. 이런 그냥 프리랜서 활동, 그 약간 예술적인 활동, 이런 개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ADHD가 오히려 도움이 돼요. 예술가분들이 ADHD가 진짜 많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약을 먹어봤을 때랑 안 먹어봤을 때 시야 차이가 느껴지는데 약을 먹으면 세상이 너무 명료하고 너무 선명해요. 근데 안 먹으면 좀 뭐랄까 시야가 넓은데 잘 안 보이고 약을 먹으면 시야가 좁은데 선명하게 보이는?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저같이 방송하는 타입은 넓게 많이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직업이라서 안 먹는다. 근데 사무직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난 왜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인데도 실수가 많아? 난 왜 이렇게 일하는데 자꾸 실수를 해서 윗사람한테 혼나지? 그러면은 ADHD 검사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걸 받고 제가 왜 이런지 원인을 찾고 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거든요. 그치. 어.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 사람이 편안해진 않아요. 맞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심장 약하다고 했던 것도 부정맥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맥도 이게 막 심장이 덜컹거렸을 때 어?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엄청 무서운데 제 부정맥은 부정맥 중에 가장 약한 부정맥이라고 진단받고 나니까 뭐 이러는구나 하고 말아요. 어디가 아프시다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가서 진단받고 나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병원. 그리고 플레인이 저희 이제 30대 넘었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30대부터 이제 골골 30이라고 사람을 고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망가지는 몸을. 글라사 씨 나이 공개하셨어요? 저는 아예 방송 초창기 때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1요. 오, 개늘 건맹. 지금 누가 누구보다
왜? 나도 늙었지만 너도 늙은 건 맞잖아.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이에 나이 가지고 스플댐까지 말죠. 어. 우리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이에요. 나보다 더 먼저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 그렇군요. 근데 진짜로 20살 때 몰랐던 신체의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30살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20대에 관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나뉘어. 맞아. 그래서 막 비타민도 챙겨 먹고 홍삼도 챙겨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건강 보조제를 왜 챙겨 먹는지 언니들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챙겨 먹어야 되더라고요. 비타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가 달라. 그리고 제가 병원 얘기하는 김에 하는 거지만 병원은 조금 아프면 가요. 치과도 그렇고 정형외과도 빨리빨리 가. 발목 한번 삐잖아? 병원 가 제발. 왠지 알아요? 나 발목 수술했거든? 난 괜찮은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요. 발목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릴 때 그 계단 뛰어내리는 놀이 하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7칸, 8칸 막 이렇게 높이 뛰어내릴수록 용감한 그거를 할 때 8칸을 계단을 뛰어내리다가 그대로 발목이 꺾인 채로 착지를 했습니다. 와 진짜 개미련해. 그니까 나도 지금 생각해도 진짜 멍청해. 그게 뭐라고. 와 근데 그 상태에서 발목이 꺾이고 병원을 안 갔어요. 에? 그때 부모님이 맞벌이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돈만 주고 병원을 가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떡볶이 사 먹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 그 좀 2주 정도 발목 절고 다니고 나서 붓기 사라지고 걸을만 하니까 그냥 걸어 다녔는데 이게 이제 20대 중반으로 가니까요. 비 올 때 아픈 거예요. 비 올 때 아프구나. 비 올 때 막 발목이 결린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병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요? 인대가 끊어져서 말려 들어가 있었대요. 으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 그걸? 그러니까 발목에 인대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어진 건 외측인데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지장은 없는데 끊어져 있으니까 아픈 거야. 끊어져서 보르륵 말려서 숨어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어 붙이는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참 인체의 신비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어느 정도 치료는 됐네요? 네 그 두 발 중에 하나는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그럼 아직도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좀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이제 오른쪽 발목을 수술해보고 느낀 건데 그 약간 등가 교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발목을 수술해서 비가 올 때 안 아픈 대신에 그 발목이 굉장히 뻣뻣해져서 쪼그려 앉을 때 발목이 안 접혀요. 쪼그려 앉으면 이렇게 발목이 좀 70도 가까이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90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굳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 비용이 좀 비싼 것도 부담되잖아요. 이게 그쵸. 비용 무시 못하지. 좀 여유 있을 때 수술 받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있고 정신차리니까 31살인데 제가 발목 수술 받았던 게 24? 이었거든요? 아니 이분 나보다 나이도 젊으신데 왜 이렇게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사신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I am my mom.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이 방사능 폐기물 통은 초록색 네모. 저를 따라오세요. 산사태가 났는데 방사능 폐기물이 왜 있는 거지? 뭐 이거 옮기다가 차에서 떨어졌나 보지. 여기에다가 선 안에다가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영어로 뭐예요? 드럼통이 영어로 뭐야? 배럴? 오 똑똑한 걸 맞아요? 갖고 와요. 어디? 아 갖고 빨리 따라오라니까 왜 자꾸 딴짓하고 있어? 빨리 안 와? 어디냐고요? 위치가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 어딘지 모르겠으면 계속 전방을 돌라봐. 돌려봤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와 여기 읽어봐. 이거 뭐라고 써있어? 배럴. 그래 분리수거해 빨리. 아 근데 이거 왜 벽 쪽에 그 투명 벽을 만들어놨는지 알겠다. 이렇게 던지다가 둘러떨어지면은 둘러떨어지면 개꿀잼인데 그 유튜브 각을 방해 안 해 제작진. 저 밑에까지 치우는 맵이었으면 굴러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 와 완전 끔찍해. 내가 왜 끔찍하다고 했는지 알겠지? 유각과 정신력을 뭐야 왜 갑자기 볼링을 해요? 빨리 치우려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너의 우매한 청소 실력 때문에. 우매한 것 왜 밀어요? 우매 치킨. 예쁘게 쌓고 있었는데. 우매 글라세.
아 근데 내가 우매한 건 맞아. 이거는 내가 플레임님한테 우매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인정을 한다고? 왜? 명함 잃어버렸잖아. 아 최근에 1인 미디어 대전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글라세 씨도 참가를 한 거야. 우린 트위치 파티 때 좀 친해져가지고 서로 존재만 알고 있는 상태고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로 딱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어! 이러면서 어! 서로 아는 척을 했어요. 맞아요. 먼저 또 보자마자 딱 어? 글라세님 왜 지금 그때 나 말을 못했잖아. 플레임님이 내 눈앞에 있어. 그래서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막 하하호 웃으면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이랬는데 갑자기 글라세 씨가 저 명함이라고 부렸어요. 이러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트위치 긴말로 연락을 드리는 방법이 내가 인스타도 써봤는데 플림 인스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기승물밖에 없잖아 해서 유유유유유 이러면서 플레임님 유유유유 제가 명함을 유유유유 이랬잖아요. 안 그래도 먼저 연락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합방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던 터라서 플레임님 저한테 뭐지? 우매한 글라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 그래 나 우매해 명함 잃어버린다 조금 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며칠간 살았단 말이에요. 좀 우매해요. 다음에 실제로 뵈면 명함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글라세 씨에 대한 소개를 제가 제대로 안 해드린 것 같네요. 글라세 씨는 주로 무슨 방송을 하시죠? 지금은 저스트 채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트위치에서 기반 다진 거는 ASMR로 기반을 다졌었어요. 근데 ASMR이 이제 수익이 잘 안 나서 저챗을 병행하다 보니 저챗이 ASMR 수익을 넘어버려서 그래 나에게는 내 삶엔 저챗뿐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챗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글라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익 중요하죠. 그죠? 그쵸.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전업 스트리머란 말이에요. 야 점프 위로 올라와. 여기로요? 옳지. 자. 두두둑. 그 차 위쪽에 뭐 더러운 거 있어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요. 오케이. 트럭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 있나? 자, 내려와. 아. 이런 개새끼!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 아, 이유. 이제 얼추 청소 다 끝난 거 같은데? 그쵸. 지금 더러운 거는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조바 씨 이리 와봐요. 3번 눌러요. 좌클릭. 찾아. 좌클릭이랑 우클릭 따로 있는 거 알죠? 차이를 몰라요. 무기물 유기물인데 어느 게 무기물이고 유기물인지 몰라요. 좌클릭이 유기물이고 우클릭이 무기물이에요. 근데 아하.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요동친다 하면은 이제 있는 거니까 쓰레기가 찾으시면 됩니다. 친절한 게임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운전석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다가 여기에서 쓰러졌네. 아유 안타까워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차 안에 있어도 차 밖에 있어도 죽는 운명이 약간 파이널 데스티니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애초에 여기서 살아남는 게 좀 신기하죠. 그리고 살아남았으면 여기 있질 않겠죠. 하긴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여기 바닥 어딘가가 청소가 덜 된 건가? 이 위쪽이 더럽네. 사다리차 갖고 올게요. 저 트럭의 위쪽이 더러워요. 어 사다리차 올라가 볼래요? 나 이미 봐서 한 번도 못 올라가봤단 말이야. 안돼 이거 위험해. 뭐라는 거야? 자 올라가봐요. 올라가지도 못하네 저 멍청이. 올라왔잖아요. 자. 와. 위에 더러워요? 네 더러워요. 닦어 빨리. 닦았어요. 나 닦았어? 벌써? 응 없는데 피자 고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응 됐다 닦였다. 오케이. 쯧! 여기도 위에가 더러운 것 같은데? 에? 혼또? 에? 나 왜 죽였어 이 고물덩어리! 아 내가 글라세 씨 어깨빵으로 죽여버렸구나 미안. 내 어깨가 워낙 강인해서 말이지. 아 킹받아! 죽여놓고 죽은지도 몰랐다는 것도 킹받고 자기 어깨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도 킹받고. 이제 청소 다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퇴근할까요? 그럴까요? 갑시다. 퇴근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아까 USB 꽂아놨던 거에서 두 번째 버튼이었나 뭐 누르면 되는 거 아니죠? 오 똑똑해. 퇴근해봐요. 액티베이트 이거였나요?
I'm proud of my performance 어쩌고저쩌고 뭐야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왜 대기실로 안 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내가 눌렀어 이! 나보고 나가라면서요! 아니 요즘 사무실 가는데 왜 자꾸 튕기지? A few inches later. 퇴근해봅시다 자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자 퇴근 어? 드디어 내가 찍어도 되는 거예요? 응응응 액티베이트 이거 두 번째 거 맞죠? 네네네 퇴근! 탱! 익셉 셔널! 최근 합방한 영상들 중에는 다 오피스가 튕기는 바람에 되게 오래간만에 오피스를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결과 한번 봅시다 105% 1시간 18분이나 했어요 우리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플레이 타임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즐겁게 놀았어요 나 한 30분 한 줄 알았어요 시간 되게 빨리 갔다 자 이제 퇴근하자 아 뭐야 이 의자 퇴근! 미안. 자, 오늘도 이렇게 글라세 씨와 함께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글라세 씨?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청소 게임이라는 거가 이렇게 마음을 개운하게 해주는지 몰랐네요. 이 좀 선홍빛의 예쁜 색깔들도 봐서 참 눈이 즐거웠습니다. 이게 이상해. 그렇군요. 저도 글라세 씨랑 이렇게 합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아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거죠.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 맞아. 몸으로 다 겪고 하는 이모가 하는 얘기야. 네, 새겨들어.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연이 닿으면 보도록 합시다, 글라세 씨. 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